동성애 교육에 반대하는 한인 기독교계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등 10여 개 한인 단체들은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효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. 영어를 잘하는 2세들도 함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독려를 하고 또 그다음에 각 교회마다 이 홍보, 정보들 무효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함께 서명하는 것도 중요하고. 지난 1월 발효된 SB48 법안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